예, 여러분, 삐라라고 기억하시죠? 이 적국의 심리전, 적국을 좀 심리적으로 흔들기 위해 서로 이제 뿌리는 건데, 사실 지금까지 남북한은 이런 삐라를 정말 서로 많이 주고받았습니다. 그런데 웬일인지 이번에는 북한이 좀 반응이 다릅니다.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볼 텐데, 김정한 기자. 네. 지금 보면 북한이 이번에는 조금 삐라를 받는 삐라의 살포에 대해서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. 네,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뭐 경제 제재를 좀 해제해라, 5.24 조치 해제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좀 앞서 세웠다면은 최근에 다시 대북 전단이라고 하죠. 이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뭐 지난 13일, 15일에도 이제 전통문 형식으로 예.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요. 지금 저건 바로 오늘 오전 상황이에요. 파주시 그 통일전망대에서 그 탈북자 단체죠. 자유북한 운동연합이 북한에 이렇게 풍선을 담아서 북한의 현실과 또 3대 세습의 그 어떤 여러 가지 부패성을 알리는 전단을 저 풍선에 넣어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. 예. 지금 자기들도 삐라를 우리 쪽에 뿌리면서 왜 이번에만 유독 그런지 이쪽은 북한 쪽에 먼저 목소리부터 듣고 확인해 보시겠습니다. 삐라 살포가 개시되면 우리 역시 심리 모략전의 도발 원점과 그 지원 및 지휘 세력을 즉시 초토화해버리기로 결심한 상태임을 숨기지 않는다. 물론 뭐 지금까지 북한의 얘기를 네. 뭐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을 건 없겠지만 네. 단어가 좀 원색적이에요. 보니까 도발 원점 초토화라는 게 그럼 오둔산 전망대를 지금 초토화시키겠다 뭐 이런 말입니다. 네, 저는 도발 원점 초토화 너무 많이 들어서 워낙 그 위협을 참 많이 하잖아요. 얼마 전에 그 외교안보 부처의 고위 관계자분을 뵀었는데 그분은 최근에 이렇게 북한이 쓰고 있는 그 표현이 참 조악하다 예.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도발 원점 타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비방을 중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복하겠다고 예.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아까 그러셨죠. 왜 그런지 참 궁금하다.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면 어제였죠. 북한 우리 민족끼리가 이거를 전쟁 도발로 행위로 간주하고 즉시에 초토화버리겠다라는 게. 지금 이 시점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. 시점이요. 그러니까 우리가 1차 고위급 회담을 올 2월에 열었고 이제 2차 고위급 회담을 우리가 제안해 놓은 상태가 아니겠습니까?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은 나오고 있는데 예. 북한이 이제 아직 거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어떤 협상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한 이런 어떤 전략적인 차원의 그런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다. 이런 분석들도 이어지고 있어서 좀 예의주시해 봐야 되겠지만 삐라살포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. 그리고 저는 좀 웃긴 게요. 북한은 우리 정부가 이걸 나서서 좀 그 민간단체의 삐라살포를 중단하라고 하는데 북한과 우리 사회는 다릅니다. 정부에서 나서서 민간단체의 네. 운동을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. 지금 뭐 대북 삐라에 보여지니까 뭐 탈북자에게 보내는 편지도 있고 1달러짜리 지폐도 있다고 하는데 이동형 차장이 보면 이 대북 삐라를 살포하는 쪽 입장은 좀 다르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 대북 비라를 지금 보내고 있는 단체 회원들은 대부분 다 탈북해서 지금 한국에 정착하신 분들이 많거든요. 예. 그분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내용들 그리고 북한에서 보고 들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. 이 비라는 종이가 아니라 얇은 비닐 두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얇은 비닐 두 장이요. 예, 앞뒤로 이렇게 붙어져 있기 때문에 앞쪽에 하나 인쇄되어 있고 뒷면에도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는데 워낙 얇기 때문에 이제 풍선에 매달려서도 멀리까지 이제 날아갈 수가 있죠. 최근에는 이 컬러 인쇄까지 하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. 이 차장, 이게 지금 삐라 안에 있는 내용, 이 편지들 아니겠습니까? 지금 그 탈북 단체에서 어떻게 주장들을 하시냐면 예. 북한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.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.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. 북한의 실상을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. 북한 체제가 흔들릴 것을 상당히 우려한다는 거죠. 인터넷은 차단할 수 있지만 이 하늘을 통해서 날아오는 삐라를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. 예. 거기에 이 칼라로 선명하게 인쇄가 되어 있고 또 1달러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전까지 뿌려지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겪는 심리적인 이 불안감이나 흔들림 이런 것들은 상당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북한 당국에서 남한을 상대로 이렇게
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면 예. 사실 이제 북한 전역으로 풍선이 날아가서 북한 전역에 삐라가 뿌려지기는 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. 다만 이제 그 북한 지도층 내에서 지금 굉장한 공포 정치를 김정은이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저 삐라 속에는 김정은의 어머니 고영이다, 제일교포 출신이다, 백두혈통 진짜로 백두혈통 아니다 이런 어떤 그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그런 이런 내용도 있어요.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북한 엘리트층에서 사전에 알아서 이렇게 충성 정치를 하는 거죠. 이 보면은 뭐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민들은 옥수수도 없이 토끼 불을 뜯어먹어 살아가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못 사는 걸 부각하는 게 있는 반면 지금 김주환 기자에게 그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최고존을 비난하는. 그렇죠. 백두혈통이 지금 당신들을 그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가 아니다. 당신들은 예. 속고 있다.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김정은을 모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리적인 압박이 크겠습니까? 예, 이렇게 뭐 뚱땡이 공화국이라고 이렇게 우리도 지금 원색적으로 북한을 좀 비난하는 모습도 있는데 이번 대북 비라 살포를 총지휘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와 저희가 사전에 좀 인터뷰를 해봤는데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. 계속 성군 독재를 고집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국제사회를 향해서 핵을 공간을 협박하고 정치범 수용소로 그냥 드러난 우리 탈북자들의 진실의 편지는 계속 가는 거죠. 뭐 앞으로도 계속 대북비라를 살포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동용 차장, 이 어쨌든 북한은 지금 이게 우리 정부가 계속 조종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어요. 근데 정부가 이 비라 살포를 막을 길은 없는 거잖아요, 우리 정부가. 이 법적 규제 장치가 사실은 없습니다. 예. 일반 시민단체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비용으로 어떤 행사를 개최하는데 정부에서 이런 걸 해라 마라 규제할 수는 없죠. 그 장소 자체도 일반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장소적인 규제도 어렵습니다. 만약에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개최한다, 북한의 더 많은 지역에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정부가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지역에서 민간단체가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데 예. 북한에서는 정부의 음모론, 개입론을 주장하는 것은 남한 사회의 시민단체들 간의 어떤 반목과 분열 이런 것들 노리기 때문에 정부에서 배후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제 뭐 박상학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대북 살포를 삐라 살포를 계속 추진해도 앞으로 뭐 막을 단체에서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예. 정부에서 뚜렷하게 막을 명분이나 법적인 그 제한 장치는 없는 상황입니다. 예, 이거는 조금 더 글쎄 이제 뭐 아시안 게임이 있어서 꼭 지금 대북 삐라를 살포해야 되냐 이런 의견도 있고 아니 왜 일반 시민단체가 본인들의 뜻에 비해서 삐라를 뿌리겠다는데 말릴 건 또 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혼재해 있어서 이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